여러분, 오늘은 제가 뒤에 이렇게 옷들을 좀 쌓아놨는데요. 이 옷들은 제가 하핑에서 적립금을 지원받아서 구매를 한 제품들이고요. 오늘은 여러분들께 제가 하핑에서 구매한 겨울 옷들, 어떤 제품들을 구매를 했는지 좀 보여드리고, 적립금을 지원받아서 다 구매를 한 제품들이긴 하지만 그래도 쇼핑몰을 꼼꼼히 구경도 해보고 하면서 제 스타일에 맞는 옷들, 그리고 좀 겨울에 무난하게 입을 수 있는 옷들을 좀 구매를 해봤으니까, 지금 입고 있는 이 후드티까지, 요거까지 다 하핑 제품이에요. 겨울에 무난하게 그냥 편하게 잘 입을 수 있는 옷들로 구매를 했으니까 여러분들이 또 겨울 옷 쇼핑하실 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 하핑 쇼핑몰은 워낙 유명하잖아요. 요즘에 라디오 광고에도 되게 중독성 있는 멜로디로 광고가 나오더라고요. 하핑은 제가 예전부터 종종 이용을 하던 쇼핑몰이었어요. 근데 이제 요번에 영상을 제작하게 되면서 쇼핑몰을 좀 되게 오랜만에 들어가 봤는데, 옷들도 엄청 다양하고 예쁜 것도 많고 한데, 개인적으로는 이 하핀 쇼핑몰의 최대 장점은 사이즈가 엄청 다양해요. 일반적으로 쇼핑몰에서 판매하는 제품들이 사이즈가 S, M, L 요 정도가 있잖아요. 기본적으로 라지 사이즈가 없는 그런 옷들도 되게 많고 한데, 하핀 쇼핑몰에서는 S부터 막 2X라지, 3X라지까지 있나? 진짜 엄청 다양한 그런 사이즈 옷들이 있거든요. 저는 키는 166, 반올림 하면은 이제 167이네요. 66, 67 정도 되고, 사이즈는 한 55 반에서 66 정도로 평소에 입거든요. 그래서 사실 하핑에서 판매되는 그런 빅 사이즈의 옷을 제가 구매를 할 일은 많이 없긴 한데, 그래도 이제 쇼핑몰에서 구매를 하실 때 좀 큰 사이즈의 옷을 구매하시고 싶으신 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분들은 하핑에서 쇼핑하기 굉장히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하핑을 종종 이용을 하긴 했는데, 이번처럼 이렇게 다양한 제품군을 대량? 대량까지는 아니지만 되게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구매한 적은 처음이긴 한데, 이번에 구매한 제품들은 아우터부터 니트, 뭐 후드, 바지, 트레이닝복 되게 다양하게 구매를 했거든요. 지금부터 하나씩 한번 보여드릴게요. 먼저 제가 입고 있는 이 후드티 먼저 보여드릴게요. 이거 주문한 지는 꽤 돼서 다른 제품들은 몇 번씩 한번 입고 나갔었거든요. 근데 이 후드티는 오늘 지금 처음 입어봤어요. 무한 매력의 오버핏 양 기모 후드티. 이거는 프리사이즈고요. 저는 네이비 컬러를 구매를 했고, 평소에 후드티를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후드티만 보면 다 사고 싶어가지고. 근데 이게 지금 모델분이 입은 이 핏이 너무 예쁜 거예요. 컬러도 너무 예쁘고, 이게 블루 컬러인데 막 엄청 튀는 막 새파란 그런 블루 컬러가 아니라 물 한 방울 섞여서 되게 은은한 그런 블루 컬러거든요. 저한테는 그냥 되게 루즈한 핏으로 잘 맞거든요. 근데 혹시 너무 큰, 통이 큰 그런 옷을 안 좋아하시는 분들, 아니면 저보다 좀 마르시거나 키가 좀 작으신 분들은 조금 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 어깨 라인도 이렇게 드롭 숄더로 돼가지고, 개인적으로 저는 드롭 숄더를 굉장히 좋아하는 편이에요. 어깨 라인이 이렇게 오면은 좀 답답함을 느끼는 편이어서 이런 스타일의 옷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여기 겉에 부분도 되게 부들부들해요. 여기까지 살짝 기모 처리가 된 것처럼 굉장히 뽀송뽀송하거든요. 이 뽀송뽀송한 게 약간 영상으로도 보이지 않나요? 마감이 생각보다 되게 깔끔하더라고요. 이거 제가 실밥을 떼거나 따로 처리한 게 하나도 아니거든요. 생각보다 엄청 깔끔하게 제품이 제작이 된 것 같고, 그리고 이게 또 마음에 들었던 게, 여러분, 모자가 굉장히 커요. 얼굴이 이렇게 가려질 정도로 모자 진짜 크죠? 아, 그리고 보통은 후드티에 모자에 이렇게 끈이 달려있잖아요. 근데 얘는 끈이 없더라고요. 저는 그게 더 좋았어요. 약간 끈은 잘 쓰지도 않는데 항상 걸리적거렸거든요. 얘는 끈이 없어서 더 깔끔한 것 같기도 하고, 개인적으로 너무 만족스러운 후드티였습니다. 그다음에 아우터 두 가지를 보여드릴게요. 사실 아우터 같은 경우에는 인터넷 쇼핑몰에서 잘 구매를 하지 않는 편이거든요. 조금 가격대가 더라도 브랜드 제품을 구매를 해서 입는 편인데, 이번에 하핑에서 패딩이랑 코트 두 가지를 구매를 해봤어요. 먼저 패딩인데, 생각보다 그렇게 큰 기대를 하지 않았는데 가격도 굉장히 저렴하거든요. 컬러감이 생각보다 괜찮았고 핏도 너무 괜찮았어요.
그래서 약간 기대를 하지 않고 그냥 주문한 제품치고 생각보다 저희 마음에 쏙 들었던 제품입니다. 단추도 있고 지퍼도 같이 있어요. 목 부분은 살짝 올라오는 이렇게. 여기도 단추가 있기 때문에 추울 때 이게 목까지 꼭 잠그면은 따뜻할 것 같고, 팔 부분 같은 경우에는 시볼이나 이런 처리는 없고 그냥 이렇게 입다가 조금 활동하고 하면은 이 안감이 조금 이렇게 삐져나오는 그런 경우가 조금 있더라고요. 근데 그거 빼고는 다 괜찮았어요. 저는 베이지 컬러를 주문을 했습니다. 얘도 프리 사이즈예요. 근데 제 동생들은 저보다 키가 한 조금 작고 160 안 되는 150대 후반이거든요. 제 동생들이 입어도 조금 큰 감이 있긴 한데 막 엄청 이상할 정도로 크거나 그러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 동생들도 잘 입고 다니고 있고, 가격이 진짜 너무 저렴해요. 근데 제가 주문을 했을 때보다 지금 훨씬 더 많이 세일을 하고 있네요. 이게 원래 가격이 49,800원인데 지금 홈페이지 들어가 보니까 26,000원이에요. 이 제품의 소재가 폴리 55, 나일론 45. 충전재 같은 경우에는 그냥 면 100%거든요. 그래서 오늘처럼 조금 추운 날에는 입고 나가시면 조금 추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또 그만큼 또 엄청 가벼워요. 진짜 가벼워요. 너무 한겨울만 아니면 진짜 잘 입고 다닐 것 같은. 그 다음에 구매한 아우터는 코트인데요. 하이네카라 벨트 울코트. 따로 벨트가 같이 오거든요. 얘는 허리에 이렇게 쑥 둘러서 묶어서 쓰는 그런 벨트고요. 사이즈 1을 골랐고요. 이게 아마 5566 분들이 주로 입으시는 그런 사이즈 같거든요. 얘는 조금 두께감이 있어요. 근데 두께감이 있는 만큼 조금 무게감도 있거든요. 무게감이 조금 느껴지는 거 빼고는 다 괜찮았던 그런 코트예요. 그냥 완전 딱 기본적인 그런 블랙 컬러거든요. 목 부분에 이렇게 단추가 있는데 여기 하나 달려있어요. 그래서 너무 추울 때 얘를 여미고 이렇게 단추를 처리하면 목 부분을 싹 감싸줄 수 있더라고요. 한겨울에도 저는 얘를 충분히 입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가격이 89,800원이었고 소재 같은 경우에는 폴리 60%에 울 40%, 울 포함된 그런 코트예요. 그 다음에 청바지. 제 영상을 좀 많이 봐주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평소에 청바지를 되게 즐겨 입거든요. 핫핑 또 청바지가 워낙 유명하지 않나요? 유명할걸요? 제가 산 바지는 그냥 기본 스타일에 컬러도 그냥 무난한 그런 청바지인데 이렇게 다 허리 밴딩이 들어가 있어요. 밴딩 그 스판이 심해서 한번 입고 나면 늘어날 만한 그런 밴딩이 아니라 생각보다 되게 쫀쫀하거든요. 허리도 편하고 이 바지 같은 경우에는 스판기도 있어서 진짜 편해요. 요즘 저의 데일리 바지입니다. 뒷부분은 이렇게 주머니. 운동화에 신어도 예쁘고 부츠에 신어도 예쁘고 어그부츠에 신어도 예쁘고 아마 롱부츠에 신어도 예쁠 거예요. 그다음에 요거 가디건이거든요. 짠. 이것도 제가 핫핑 구경하다가 모델핏이 너무 예뻐서 구매를 해봤어요. 단추로 되어 있는 니트인데 이것도 생각보다 조금 무게감이 있거든요. 들면은 무겁다 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조금 무게감이 있어요. 근데 얘는 조금 독특한 게 이렇게 팔 라인에 보시면 이렇게 살짝 주름이 잡혀 있거든요. 이것 때문에 니트가 너무 심심하게 보이지 않고 되게 포인트가 되는 것 같아서 귀엽더라고요. 얘도 프리사이즈예요. 네, 이렇게 니트까지 보여드렸고 아직 새 제품이 더 남았어요. 이거는 짠! 트레이닝복인데요. 요즘에 또 이렇게 편안한 복장, 이런 스웻, 셔츠, 팬츠들이 되게 유행이잖아요. 맞나요? 많이들 입고 다니시던데? 약간 베이지 톤의 컬러인데 이 제품 또 다 괜찮았어요. 근데 살짝 아쉬운 거는 이 팬츠에 주머니가 없다는 거. 그거 빼고는 다 괜찮았고요. 허리 밴딩, 그리고 발목 부분도 이렇게 밴딩. 사이즈가 1, 2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저는 이거 1 사이즈 구매한 거거든요. 근데도 저한테 조금 되게 루즈 핏이에요. 그래서 저보다 키가 좀 작으시거나 아니면 저보다 조금 더 마르시거나 하신 분들은 이 옷이 1 사이즈를 구매하셔도 굉장히 크실 수 있어요. 그다음에 여러분 또 얘도 굉장히 루즈한 핏의 기본 블랙 셔츠예요.
단추. 약간 가을 겨울에 입을 법한 조금 두께감이 있는 그런 셔츠거든요. 얘는 입어봤을 때 핏이 저의 마음에 쏙 들었던. 저는 이렇게 루즈 핏을 좋아하니까 진짜 이름처럼 약간 오버핏의 그런 셔츠거든요. 드디어 마지막 여러분 마지막인데 이거는 트위드 원피스거든요. 제 영상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이런 스타일의 원피스나 치마 같은 거를 잘 입지를 않아요. 불편하니까 저는 그냥 청바지에 후드티, 청바지에 맨투맨, 청바지에 그냥 니트 이런 거를 입고 다니는 걸 좋아해가지고 평소에 이런 스타일의 옷을 잘 도전을 하지 않는 편인데 근데 얘는 제가 처음에 봤고 진짜 약간 자켓으로 입어도 될 만큼 두께감이 있는 거예요. 얘도 사이즈가 1, 2, 3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사이즈 1을 주문을 했고요. 오늘 크리스마스 벌써 지나가고 있지만 이런 연말이나 연초에 분위기를 좀 낼 겸 입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런 패턴 같은 게 또 너무 튀거나 이상하지 않고 되게 예쁘지 않나요? 소매에도 이렇게 단추가 달려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제가 이렇게 핫핑에서 주문한 겨울 옷들을 조금 보여드렸는데 제 취향에 맞는 옷들이긴 하지만 또 제 취향들이 약간 그냥 무난무난한 평범한 그런 취향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쇼핑하실 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제가 보여드린 이 제품들 중에 혹시 궁금하신 거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고 이 옷들에 대한 정보는 더보기란에 다 링크 포함해서 남겨놓을게요. 궁금하신 분들은 더보기란을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전체적으로 어두운 올 블랙이네요. 근데 니트는 살짝 네이비긴 한데 어제 네일을 새로 했어요. 아 그리고 저 이거 카페트 샀어요. 거울을 제가 최근에 전신 거울을 샀잖아요. 이 밑에다가 이거 하얀 색깔 좀 깔려고. 바지는 자라 가지고 이거 아마 작년에 샀던 걸 거예요. 상의는 얘는 슬로우엔드 제품이고 겉옷은 핫핑 제품이에요. 핫핑 코트. 오늘은 이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신발은 팀버랜드 신었는데 이게 되게 편하긴 하거든요. 캐나다에서 제가 사서 겨울에 엄청 잘 신었었는데 불편한 게 지퍼가 없어서 좀 신고 벗기가 불편하긴 해요. 아, 또 핸드폰 놓고 올 뻔했어.
오늘은 제가 진짜 자주 입는 베네통 청바지랑 드랑 이 스웨트셔츠 진짜 보들보들하고 너무 편해요. 너무 좋아. 이렇게 입고 나갈 거고요. 겉옷은 오늘은 별로 안 추운 것 같아가지고 이거 입을까 하는데 이거 제가 언박싱을 못 찍었거든요. 이거 제가 최근에 레이디 볼륨에서 이게 리버시블 자켓이거든요. 이게 지금 영상에서 잘 보일지 모르겠는데 완전 빛나는 그런 지퍼가 아니라 살짝 무광? 은은하게 빛나는 그런 스타일의 지퍼더라고요. 얘를 오늘 한번 입고 나가보려고요. 오늘은 그냥 반딱반딱한 재질을 바깥으로 입고 나가야겠어요. 맛있지? 좀 더 넣어봐. 더 먹어볼까? 이번에도 바로 뺐어? 응. 나 그리고 여러분 저 가방을 하나 샀는데 스탠드오일 하얀색 그 미니 오브용백을 갖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이번에 그 새로 신상 나왔대요. 이름이 플러피백. 말랑말랑 보송 뭐라고 해야 되지? 폭신폭신한 가방인데 조금 그래도 크게 나와서 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이거를 보자마자 당장 질렀어요. 10만 얼마였나? 잘 기억이 안 나네. 아무튼 요거 오늘은 스탠드오일 블랙 가방 들고 갈 거고요. 여기 이렇게 자석으로 똑 붙어요. 이어폰이랑 아니 에어팟이랑 고양이 간식도 들고 나왔어요. 이것도 핫핑에서 샀던 자켓은 아니고 그냥 셔츠거든요. 오늘은 여기에 패딩을 입고 갈 건데요. 신발은 뭐 신을지 아직 못 정했어요. 부츠 신고 갈까? 오늘의 룩입니다. 난방이 조금 길어가지고 패딩을 뚫고 나오긴 하지만 갈아입기 귀찮아서 그냥 이렇게 갈게요. 가방은 스탠드오일. 많이 먹어. 아 예뻐.
I'm sorry. Where the hell are you?야근을 해야 될지도 모르겠어서 되게 편한 바지 입고 아이고 가방 들고 를 이걸로 갈아입었어요. 까만 거 입었었는데 시간이 없어요. 빨리 가야 돼. 이렇게 하도록 할게요. 어머 아 지금 안에서 엄마 너 옷 생겼어? 응 왔어. 사람 있어 안에 많아. 어머 깜냥이다. 안녕. 마구 아니야. 마구 다른 나라 마구 마구? 이거 벨벳 그런 애들이고요. 연어 스테이크랑 예. 라구 파스타. 라구 파스타. 네, 우선 이렇게. 부장님. 좀 목 먹었다. 거울 좀 돌려주세요. 거울 이만한 것도 없는데? 진짜 엄청 바뀌시겠다. 올해? 엄마 올해는 매년 내년. 비발이라고 아파. 어우 너 저러다 물리지 이제. 몰라. 같이 섞어. 좋아. 섞어? 응. 사라진 지 맛있어? 샐러드 같이 먹어. 걔 엄청 신기하고 그러니까 지가 아픈 거지. 요리를 엄청 잘하시더라고. 물을 못 마셔서 못 마셔. 어, 나 목 말라. 밥을 다 먹고 집에 왔는데 와인 사는 걸 깜빡한 거예요. 다시 내려가서 와인 사오려고 동생이랑 같이 나왔어요.
알아서 해. 이거 없어? 그래. 장갑 빼고 집어야지. 떨어지려. 아, 저거 살까? 옥수수? 아, 그냥 해? 응. 나 추운데 왜 나왔어? 와, 조금. 그릉그릉. 네, 나왔어. 부르니까. 나왔구나. 그릉그릉. 귀여워. 집에 가. 아이고. 아이고. 기시계를 계속 미네. 이름이 뭐라고? 까망게르 치즈 구이. 안 체크만 먹는데. 어떡해. 야, 우리 어제 그냥 백발 맥주. 나 커? 난 이거 먹어야지. 좀 발라주네. 이렇게 좀 발라 스타일. 아니 이렇게 다. 이렇게 이런 느낌인 거. 너 오늘 나간다며 회사? 내일이요. 내일이에요? 촬영할 게 있어가지고 준비하려고 하는데 더 하르나이에서 제품 보내주신 거거든요. 스킨이랑 로션이랑 펌블록 이렇게 보내주셔가지고 요즘은 요거를 잘 쓰고 있어요. 촬영을 끝나고 다리야. 지금 한 40분 정도 촬영한 것 같거든요. 평소에 이렇게 말을 많이 하지 않는데 40분 동안 혼자 떠들고 있으려니까 너무 힘드네요. 근데 저는 지금 촬영은 아니다.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촬영을 조금 더 해야 되는데 잠깐 5분만 쉬다가 촬영마저 더 하고 그리고 내일 영상 업로드인데 아직 컷 편집도 끝내지 못했어요. 이번 주는 제가 개인적으로 일을 할 것도 있었고 회사 일도 바빴고 뭔가 조금 바쁜 한 주였어서 편집을 많이 못했거든요. 근데 내일은 또 출근을 해야 되기 때문에 벌써 5시네. 아, 그리고 그것도 봐야 돼요. 넷플릭스에서 고요의 바다 나왔잖아요. 그것도 봐야 되는데 오늘은 조금 밤을 새서 편집을 해야 하지 않을까. 아무튼 여러분, 저는 촬영 조금 더 할 게 있어서 마저 촬영 마무리하고 편집을 하러 갈게요. 디프로메트 금고. 방탄소년단 금고 나온 거 아시죠 여러분? 이거 제품을 제가 이번에 협찬을 받게 됐는데 박스는 제가 다 뜯어버려가지고 지금 박스 자체 넣고 이렇게 꺼내놨어요. 크기는 손바닥 비교했을 때 한 이 정도 되고 무게감은
금고이만큼 그래도 꽤 있더라고요. 저는 색깔을 보라색으로 선택을 했고 이게 작동법이 엄청 쉽더라고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매뉴얼이 다 들어가 있는데 한글도 있고 영어도 있고 일어도 있고 얘는 건전지로 작동을 할 수도 있고 열쇠도 따로 있거든요. 열쇠도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건전지가 다 떨어졌을 때는 열쇠로 열 수 있거든요. 우선 저는 건전지를 다 장 안에 넣어놨고 비밀번호까지 다 설정을 해놨어요. 금고 문을 열어서 안에 건전지를 넣는 곳이 있어요. 거기에 건전지를 넣고 비밀번호 입력 방법에 따라서 이걸 입력하고 그 다음에 바로 사용을 하면 되는 거거든요. 제가 이거를 한번 열어볼게요. 문을 여는 방법은 그냥 비밀번호 네 자리만 누르면 바로 열리거든요. 짠! 여기가 건전지를 넣는 곳이고 여기에 건전지를 넣으면 되고 여기 이렇게 라이트가 있어서 밤에 열어도 안에 내용물이 다 보이기 때문에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이 금고는 크기 자체가 크지 않기 때문에 부피가 큰 거를 넣기는 좀 그런 것 같고 저는 여권이나 이렇게 문을 열고 있으면 불이 꺼지네요. 소중한, 정말 소중한 굿즈 같은 거를 보관해도 좋을 것 같고 닫을 때는 그냥 이렇게 하고 샵 누르면 되거든요. 짠, 이렇게. 여기 요거 방탄 로고 있잖아요. 이 부분이 열쇠 구멍이에요. 짠, 이거 어디 갔어? 요거 이렇게 빼면은 열쇠 구멍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건전지가 다 떨어졌을 때는 얘로. 그리고 여기 이 금고를 고정하는 그런 나사 같은 것도 있거든요. 근데 저는 바닥에 그냥 세워놔가지고 고정을 할 필요는 없어서 나사도 같이 오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사용을 해서 금고를 혹시 고정하고 싶으신 분들은 요렇게 고정시킬 수도 있어요. 드릴 같은 게 있어야겠죠? 색깔은 세 가지가 있었고 저는 보라색을 선택을 했는데 여기에다가 그냥 여권이랑 그리고 아끼는 굿즈 같은 거 몇 개 좀 넣어 놓으려고요. 우선은 저의 지난 여권들. 이건 다 옛날 여권이고 이게 가장 최신 여권인데 타타. 저의 이 지난 여권들이랑 현재 여권 여기 안에다 넣어 놓고 그리고 이거는 서류들. 이거 캐나다 관련 서류들인데 좀 잃어버리지 않게 캐나다 관련 그리고 학교에서 받은 뭐 성적표 이런 거 서류들 헤일리 요것도 여기 안에다 보관을 할 거고요. 아미 카드 그다음에 제가 아끼는 태영이 굿즈 포카 같은 거 이거는 저 캐나다에서 콘서트 갔을 때 이거 티켓 그때 받았던 반짝이 콘서트에서 마지막에 뿌려졌던 그 꽃가루까지 들고 왔어요. 이런 것들 안에다가 태영이 이거 콘서트 할 때 럭키드로우로 태영이 뽑은 거거든요. 요것들 안에 넣어놓을게요. 이렇게 금고에 소중한 것들을 보관하라고